안녕하세요. 최유로 상무님과 함께 풀어보는 최풀미 시간. 오늘은 3월 3일 금요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유로 예,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요즘 미국 시장 보면은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 금리가 올라서 미국 시장 떨어진다고 하고, 그렇죠. 또 경제 지표가 안 나오면 또 침체로 간다고 하면서 또또 빠지고. 불안해하고. 그래서 좀 경제 지표를 해석하는 시각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문제는 이제 긴축 사이클이 올해로 그게 언제가 됐든지 간에 올해 어느 시점에서는 끝날 것이라는 어떤 그 전망이 컨센서스로 형성이 돼 있고, 그 가운데서 데이터를 보면서 연준이 결정을 할 텐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데이터인 고용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색다른 해석이 있어서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예, 3월 1일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나온 기사인데, 원재가 long robust US labor market show signs of cooling 뭐 이렇게 돼 있어서, 경고했던 미국의 고용 시장이 냉각의 신호를 보이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 고용 시장 하면은 굉장히 지금 핫한 거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방금 남궁재훈 님이 얘기했듯이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도 굉장히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한국에도 잡코리아 같은 구인 사이트가 있잖아요. 구인구직 사이트가 있는데, 미국에도 그런 구인구직 사이트가 있나 봐요. 근데 그집아 리크루터 또 리크루트 홀딩스 뭐 이런 회사들이 실제로 보니까 정부에서 발표하는 고용 데이터보다는 자기네들이 체감하는 고용 데이터가 훨씬 지금 둔화되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회사들이 미국 시장에 상장이 돼 있거든요. 미국 시장에 상장이 돼 있는데, 실적 악화로 최근에 주가가 하루에 뭐20% 빠지는 등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의 주장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또 다음 주에 실제로 구인구직 데이터가 고용노동부에서, 미국의 고용노동부에서 나오고, 또 실업률도 나오고, 난팜 페이롤도 나오거든요. 그런 거랑 비교해보면서 얘네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지 한번 보려고 좀 가져봤고요. 실제로 얘네들이 온라인 리크루팅 회사들, 얘네들 얘기에 따르면 사이트에 구인을 올리잖아요, 회사들이. 그 구인 광고가 노동부 데이터의 구인 숫자보다 훨씬 낮다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사실 좀, 경계에서 봐야 되는 것이, 구인을 꼭그 온라인으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름아름으로도 하고, 뭐, 소개로도 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기에 이제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봤을 때, 그 방향성은, 대체적으로, 맞았고, 최근에 이제 둔화되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데, 정부의 잡 오프닝은 상당히 높은 상태라서, 자기네들은 그 정부의 데이터도 조만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림 1번에 2020년 2월 이후에 구인 증감률을 보면은, 2020년에 2월에 그 팬데믹 바로 직전에 구인이 700만이었어요. 700만부터 시작해서 누적해서 증감률을 나타낸 건데, 물론 그 팬데믹 상황에서는 구인이 확 감소했다가 꾸준히 계속 늘어나는 그 방향성을 졸트 보고서, 그러니까 정부의 고용 데이터, 그리고 링크업이나 인디드나 집 리크루터 뭐 이런 회사들하고 방향성은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그 파란 선하고 하늘색 선, 이런 것들이 이제 민간 온라인 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조사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지금 꺾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까만 선이 졸트 보고서, 그 정부에서 내는 데이터인데, 이 숫자들은 잘안 꺾이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픽아웃은 했어요. 픽아웃은 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또 뾰족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자기네들은 조만간 꺾일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정부 측에서 내놓는 job opening이 최근에 발표된 거가 1,100만 명이었어요. 네. 지난 12월 기준으로. 그런데 그 숫자가 57%가 그 팬데믹 이전 2020년 2월보다 57%가 높은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얘네 그 민간 기업에서 내놓는 데이터는 오히려 2020년 그 2020년 2월 대비해서 지난 12월 데이터를 보면은 26% 뭐 23% 16% 이렇게 해서 점점 그 증가율 자체가 낮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서론이 좀 길었는데 어쨌든 연준의 관심사는 뜨거운 고용시장으로 인해서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고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안 되니까 그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정책금리를 인상을 하는데 최근에 나오는 데이터들이 다 좀 핫하고 시장 예상치보다 강하니까 긴축 자체에 대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 고용 데이터가 인플레이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민간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노동부는 다음 주 1월하고 다음 주에 1월 부인하고 2월 비농업 고용자 수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최근에 1월 그 민간 사이트에서 조사한 바로는 1월 부인이 그 식당하고 병원, 어린이집 이쪽이 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일부 IT, 금융 이런 기업들에서 감원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리크루팅 회사들이 주장하는 바가 뭐 시차는 있지만 아까 그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거의 그 팬데믹 이전부터 그 추이를 봤을 때는 비슷한 방향을 그려왔다는 것을 감안을 할 때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즉시 기업에서 필요한 인원을 온라인 사이트에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적시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각 업체들의 좀 특이할 만한 코멘트를 보면은 인디드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인디드에 따르면 기업들이 감원 이후에 적극적으로 충원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링크업하고 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 이런 중소기업 관련 job posting 사이트에 보면은 여기도 부인이 줄고 있다. 네.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종합적으로 IT 금융 부문의 부인이 가장 크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팬데믹 이전 대비 90% 이상 증가했던 인원들이 이제는 정상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 IT하고 금융에서 많이 뽑았었는데 한때 팬데믹 이전보다 90% 이상 늘려왔었는데 지금은 이게 그 증가율 자체가 줄어들면서 다시 정상화되고 있다. 특히 아마존이나 구글 이런 데들이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대책 없이 뽑았다가 지금 감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애플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감원의 충원의 정도가 20% 내외여서 애플은 좀 빅테크 중에서 좀 덜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상화되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고요. 근데 특이할 만한 게 이제 유통하고 여행이 팬데믹 이전보다 20% 25% 이상 증가를 했대요. 이거는 뭐 펜트업 디맨드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에서의 구인도 54%가 증가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어떤 부분인지 좀 디테일하게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디테일이 좀 안 나와 있어서 그냥 코멘트로만 적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유통, 여행, 정부로부터의 구인이 늘고 있고 그리고 IT, 금융 이런 부분들이 확 빠지고 있기 때문에 확 빠지고 있는 부분이 급 가파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도
부인 증가율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얘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주의할 점은 그 온라인 리크루팅 회사들의 주장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뭐 다른 데이터를 체크할 필요도 있는데 얘기했듯이 이제 채용방 내면은 지인 소개 뭐 이런 오프라인 등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서 체크가 안 될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그 미국의 대부분 그 정부 조사는 서베이로 이루어지거든요. 서베이로 이루어지는데 그 뭐 새로운 사실인데 최근 정부 조사에 신뢰가 좀 낮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서베이 응답률이 30.6%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수치는 2020년 2월 팬데믹 이전에 56.4%보다 확연히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그 샘플 자체가 적기 때문에 신뢰도가 좀 적을 수 있다는 점이 정부의 그 데이터를 좀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B 중에서는 골드만삭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는데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구인과 구직 간의 괴리율이 앞으로는 좁혀질 것이고 이로 인해서 임금 상승 압력도 줄어들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침체도 피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골드만삭스가 가지고 있고요. 밑에 위에 이제 두 번째 표 보시면 이제 졸트 보고서에서 나온 잡 오프닝 같은 경우는 지난 12월에 1,100만 명의 구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밑에 보시면은 구직까지 같이 표시해 놨는데 1,100만 명을 기업에서 충원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잡을 구하고 있는 구직자는 570만 명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거의 그 비율 자체가 2배수에 가깝고요. 이렇게 됐던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팬데믹 이전 2018년, 19년, 20년 이렇게 보면은 뭐 16년부터 뭐 이전부터 보면은 그 이 격차 갭 자체가 지금 상당히 벌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굉장히 갭이 큰 상황인데 저는 뭐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갭 자체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온라인 리크루팅 업체의 어떤 말에 어느 정도 신뢰를 보낸다면 방향성 자체는 앞에 제 처음에 1번에서 설명했던 그 방향성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와 같이 다음 주에 발표되는 잡 오프닝스하고 난파 페이롤 그리고 실업률 이런 것까지 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가 보니까 되게 재미있네요. 예. 보니까 온라인 리크루팅 기업들의 이 얘기처럼 사실 이 지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왼쪽 지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2020년도에도 같은 흐름으로 시차가 조금 존재하더라도 예. 같은 흐름으로 어차피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예. 지금 온라인 리크루팅 업체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비추어 봤을 때 졸트 보고서나 이제 다음 주에 발표될 그런 잡 오프닝이나 이런 데에서 저희가 조금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이 되네요. 되게 예. 재밌는 보고서인 것 같아요. 뭐 한두 번 또 그 숫자가 튀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될 거라는 어떤 그 에비던스를 계속 체크해 나가면서 대응을 해 나가면은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냥 오늘 밤에 어떤 데이터 나오니까 그 데이터를 보고 뭐 대응을 해야지 뭐 또 다른 데이터를 보고 대응을 해야지 이런 어떤 하루하루 일일비하는 어떤 대응보다는 좀 길게는 이렇게 될 거니까 좋은 주식을 좀 가지고 있다 반왔다가 좀 계속 그 분할 매수나 이렇게 하는 전략으로 좀 시간을 갖고 대응하는 게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굉장히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저희 전무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런 자료는 어디서 그렇게 찾으시고 하시는지 되게 네, 내용이 좋고 해가지고
역시 채풀미다 채풀미다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점심을 사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혹시 더 얘기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아, 이 정도 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채풀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